안녕하세요. 김희윤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우리 민족이 겪은 끔찍한 전쟁인데요. 이 전쟁에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분들을 기리는 400여 년 된 사당이 우리 울산에 있다고 하는데요. 어딘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400여 년 전 울주 서생에서 펼쳐졌던 전투 정유재란. 많은 이들이 참전했고 희생됐던 국제전이었는데요. 그중 주목해야 할 명나라 장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 보충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충사. 네. 이게 이제 마기장군 사당입니다. 마기장군. 예, 마기장군. 그 마기는 이제 원래 그 위구르인이라 그랬어요. 서역사람이다. 그 눈동자가 좀 파랗고 머리가 꼬부라고 네. 뭐 그런 사람이 그 밑에 부하들도 달탄병이라 그래요. 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 명나라 역사에 마기장군과 운숭한 장군 두 사람만 살았으면 명나라 망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이분이 네. 그 명나라의 이수인 장군이라.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우리나라를 도와줘가지고 네. 한 지지를 피하지를 않았어요. 네. 그래 주변에 그 뭐 양호라든지 뭐 좀 약간 모자라는 그런 문관들이 이제 지휘를 하다 보니 패했지만 이분이 그 지휘할 때는 절대 그 지지를 안 했다고. 그리고 특히 이제 도산성전 때 후퇴할 네. 때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모든 그 후퇴 작전을 지휘해가지고 희생을 최대한 줄였다. 그런 평가도 있고. 마귀 장군은 명나라의 유명한 장수였습니다. 그런 그는 정유재란 때 조선으로 건너왔는데요. 혼란했던 시절 왜군으로부터 조선을 구해준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럼 이분이 정유재란을 끝낸 분이신가요? 예, 정유재란의 네. 참 시작과 끝을 맺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1598년 10월 달에 1590년 10월 달에 그 우리가 직산전투. 우리가 그 당시 가토 교마사 14만 대군을 이끌고 막 서울로 진격을 했는데 그걸 차단한 곳이 바로 직산이라는 곳에서 그 이 마귀 장군이 기병을 동원해 가지고 그 그때 이제 해생이라는 장소 같이 휘하에 그대로 쳤어요. 그래서 그 14만 일본군이 다 무너졌어. 14만 명. 도망을 갔어. 그 가토 교마사하고 일본 모든 고니시라든지 막 어이구 마귀장군한테 졌다 이래 가지고 네. 그래서 그 성전을 이룩한 그 대성전 최고의 성전을 이룩한 직산전투에서 정유재란에서 이루고 그다음 이분이 따라 내려와가지고 울산 도산성에서 싸우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우리가 기록이 돼가 있잖아요. 여기서 네네네. 모시고 몇백 년간 모시고 마을에서 모시고 저기 또 가면 위패가 또 있고 그래서 참 이분이 그 마지막까지 뭐 우리 조선 나라를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도와주신 분, 아주 고마운 분, 그런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마귀 장군과 관련한 또 하나의 시설이 있는데요. 바로 창표사입니다. 명나라 장수였던 마귀 장군을 이곳에 모신 이유는 뭘까요? 와, 선생님. 예. 여기는 또 어딘가요? 멋있는데요? 아, 예, 네. 이제. 창표사라 그러죠. 창표사. 창표사요. 원래는 창표당인데 네. 그 지금 저 건물이 세 개 있잖아요. 세 개.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왼쪽에 저기 사당 창표사고 또 뒤에 보이는 긴 건물이 창표당 당이고 그 여기 이제 앞에 이제 요 뭐 문이고 고직사 뭐 지키는 관리사인데 그래 저기 옛날 그 우리가 사병전에 그대로 재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996년에 그 울주군에서 이제 새로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그 재현을 했는데 저기 이제 그 마귀 장군이 이제 1598년 11월에 이제 저걸 1599년입니다. 11월에 저걸 지었어요. 우리나라 분도 아니고 마귀 장군이 창표당을 만들었다고요? 예예. 예. 마귀 장군이 이제 뭐 짓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문을 쓰고 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했답니다. 그 당시에. 400여 년 전 마귀 장군이 서생 지역에 창표사를 만들었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인도 아닌 명나라 장수가 남의 나라에 왜 창표사를 세웠던 걸까요? 그
임진왜란 직후에 이제 그 아주 피폐할 때 어려울 때잖아요. 네. 저 지역을 영을 못 냈어요. 그때 막 사람들 부지기수는 많이 죽고 사람 절반 이상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마귀 장군은 이걸 영원히 이제 기록하고 보존해야 된다. 여기서 사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대부분 다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우리 조선 사람들. 특히 여기서 이제 그 전모라고 목숨을 버린 그 사절, 생절, 또 만도, 그 다음 삼원, 이런 네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 위패가. 그래, 그분들 이제 그게 마귀 장군이 그런 강직한 성격으로 해가지고 그 참 역사에 어떤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그런 뭐 강한 신념을 가지고 마귀 장군이 이제 자기가 이제 모든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그 지었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예. 정유재란에 참전한 명나라 제독 마귀가 승전을 예. 기념하는 축하연을 열기 위해 지은 건물. 아, 그러니까 그때 딱 정유재란 예. 때 마귀 장군이 지었다는 게 맞네요. 예, 예, 예. 요거는 당이인데, 요 사도 네. 있거든, 창표사도 사도 있고. 당도와 네. 사는 좀 다른데. 네. 요 보면 연도가 또 하나 있어요. 1938년, 1945년 소실력이 살이 된다. 요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네. 요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일본에 시집을 갔는데, 1937년에 이제 시집을 갔는데, 45년에 오니까 없더라. 아, 그래서 이분이 말씀이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제 말년에 소실되거나 없어졌다. 뭐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창표사는 서생포 외성이 있던 자리에 세웠는데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울산에서 싸웠던 영웅들을 이곳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훌륭한 영웅들의 활약을 후대에 전하고자 했던 마귀 장군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서생 외성인가요? 예, 예, 예. 그리 외성입니다. 그럼 여기 모셔진 분들이 바로 이곳에서 싸운 분들이 여기 계시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이곳에 네. 싸운 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요 주변에 이제 싸운 분 또는 뭐 이제 울산 노산성 전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전투 얘기를 좀 하자면 그 당시에 요 성이 이제 노보리 시각기라고 저 성이 쫙 바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쪽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바다에서 바로 물자를 이제 올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을 이제 이래 지켰죠. 지키는데 그 이 성을 우리 어병들이나 관군들이 점령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적을 격파하려고. 그 당시에 그 외병들이 상주 한 8,000명 정도 여기 이제 외군들이 주둔을 했어요. 하고 사령부 자리가 바로 저의 저기거든요. 그 사령부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저기 우물은 저기 있고, 그 다음에 막사가 있었고, 그 사람들 포막을 쳐요. 포막이라 그래가지고, 천으로 이래, 천막 같은 걸 제가 거기서 머물고 자고 그래가면서 이제 작전을, 수색 작전을 나갔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저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해양강을 따라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 동네 마을들만 노략질도 하고 뭐 그 막 약탈도 하고 그럼 어병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곳곳이 막 싸우고 그래 사실이 그 네. 임진왜란이 끝나고 뭐 우리가 그 볼 때 일반 어병들을 모신 곳은 여밖에 없어요. 직후에 지금은 많이 모시지만 네. 그 당시에 직후에 그 참 이런 집을 제가 모신 곳은 이곳밖에 없었거든요.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지만 영웅을 기억했던 곳은 당시 창표사뿐이었는데요. 어떤 영웅들이 이곳에 있는지 궁금하시죠? 위패가 엄청 많이 모셔져 있는데 예. 여기는 몇 분이나 모셔져 있나요? 그 56입니다. 56이. 56.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네 그룹입니다. 네 그룹.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절. 사절. 그때 이제 요 1599년에 요걸 지울 때 이미 별세하신 분. 그분이 이제 10분.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살아 계시는 분 28분 그러니까 생질이라 그래요. 생질. 그래 상표사를 지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만도라고 해서 만도 15분 이건 나중에 추가된 분 나는 빠졌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분들이 15분이고 그 다음 삼원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이제 그 곽재우 홍장군 곽재우 있잖아요. 그분이 그때 울산 도부사 겸 겸부사 겸 병마실도사였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그때 이걸 짓는 걸 주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분이 이제 재원을 모아가지고 이걸 만든 거죠. 그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 장군, 그 다음에 마귀 제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포라고 해서 편포 장군. 그게 편갈송 장군이다 아니다. 조금 논란이 있는데 막 편 장군으로 보고 세 분, 삼은. 그래 총 56위가 모셔져 있습니다. 창표사에 모신 영웅들 중에는 우리 울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시죠? 자 여기 이제 요
4절 12원인데 원래는 10원인데 두 사람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이 된 거죠. 그 요분은 첫째가 이제 우리가 지금 장호석이라는 분. 이분은 이제 그 상민입니다. 상민. 양민이 아니고. 그래 박진 병사가 강령화 출전해서 이제 여 모시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자기 후손들이 동구 입양을 해서 동구에서도 모시는 분이죠. 그 외에서 이제 보시면 나머지는 이제 박진남이 이런 분. 이름은 고령박씨인데 이분은 이제 그 처가가 울산입니다. 원래 한양 사람인데 기박의전에 참여했고 근데 이, 그 계속 싸우다가 뭐 7년간 싸우다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 목숨을 참 잃은 분 이분이 이제 박진남 그 이제 송경동 북구 송경사람이죠. 그리고 끝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는 분이 이영춘 장군. 네. 이분은 이제 그 아주 유명한 분이죠. 청안이신데 그 계엄포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분인데 이분 아들은 이승금이고 3등 공신이죠. 그 본인도 3등 공신인데 이분이 방구정의 주인인데 이분은 참 그 전쟁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울산 역사에 그 나오고 특히 뉴스가 통전한 뉴스가 또 우리도 울산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래 그 사절 우리 사절 12명 그 의사 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울산에서 일어난 전투 중에 전사했던 이응춘 장군은 당시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급박한 전투 상황에서 아들에게 절절한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겼는데요. 그 내용이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그 울산 박물관에 있는 통절한 유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아, 그게 이제 네. 1594년 2월 달에 계엄포에서 그 계엄포 성을 지키는데 그때 네. 이제 그 부산에서 그 외선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그래서 막 그날 종일 싸우도 계속 오니까 나중에는 그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또 온다 이래가지고 그 유서를 썼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구나. 그 아들한테 보내는 유서입니다. 이승금이라고. 아들아 도저히 이제는 살아날 희망이 없다. 이제는 막 죽을 수밖에 없다. 계속 외병들이 들어오니까 그래 얘야 부디 네가 조상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집안을 잘 보존해라. 우리는 임금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집안이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가지고 그 유서를 급하게 썼어요. 그 유서가 지금 남아가지고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진짜 뭐 방구정을 지은 주인이기도 하고 울산의 그 대표적인 어부영 중에 한 분, 뭐 청안이십니다. 뭐 그분이 바로 통절한 유서가 됩니다. 창표사에 모신 영웅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며 조국을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애국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영웅들의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창표당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창표당에는 56위의 그 의사들을 모셨잖아요. 그래 사실은 지금 우리 숭의사는 250위의 의사를 모셔요. 그래 들어가지 않은 분이 200명이 넘어요.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으니까 창표당은 시작이다. 우리 민족사의 저항사를 발굴하는 시작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우리 참 대단히 우리 중요한 의미를 우리 역사나 울산에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창표당입니다. 오늘은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님과 임진왜란 때 목숨을 잃으신 선열들을 모신 창표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분들의 애국심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이번 주말 창표당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